안녕하세요, 서른이 여러분. 서른이 나이트 루틴 시즌2 24주 챌린지가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벌써 23주차까지 와버렸는데 벌써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울지마, 큰 손질와. 네, 오늘도 리듬체조 선수들이 많이 하는 운동을 참고해서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시티드 발레 자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편안하게 다리를 모으고 앉아주시고요. 양팔을 양옆으로 돌려서 어깨를 쭉 내려주세요. 목선은 길게 세워주시고 허리도 바르게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최대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 유지해서 옆으로 갔다가 내리고 또 천천히 사이드에서 들어서 다시 앞으로 가져온 뒤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한 자극이 오실 거예요. 이 자세를 계속하면 선이 엄청 굳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앉아서 하는 발레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쪽 다리가 30초씩 60초 동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어깨 내리시고 들어서 최대한 무릎을 펴고 상체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다리만 움직여주세요. 너무 높이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가능한 무릎까지 들어서 최대한 자극이 없게 이런데 움직이지 않게 사뿐사뿐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버텨주시고 마지막 돌아오고 체인지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너무 다리를 꽉꽉 내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갔다가 무릎을 계속 펴고 계셔야 돼요. 구부려서 다리를 올리지 않게 정말 조금만 드셔도 되거든요. 허리는 계속 펴시고 어깨 늘리고 마지막. 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허벅지랑 복부, 등 쪽까지 다 자극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자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동작을 보고, 이거 어디 본 것 같은데? 하는 자세인데, 보호 자세. 엎드리신 상태에서 천천히 여기 발등을 잡아주시고 다리랑 상체를 쭉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다리는 하늘 위로 최대한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주시고 상체도 위로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만큼 팔짱 피는 자세. 자, 이 상태를 4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후, 호흡하면서. 자, 이 자세 되게 쉽게 하신 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지하고 계시면 땀이 쭉쭉 나시고 호흡하시면서 유지해주시고 호흡하시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호흡하시고 3, 2, 1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 다음 동작입니다. 다운 도그 자세인데요. 이 자세도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고 정말 쫙쫙 몸이 늘어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발끝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짚고 무릎을 쭉 펴주면서 중심을 뒤로 밀어줄 건데요. 이때 겨드랑이가 늘어나면서 뒤로 쭉 밀어주면서 마치 이 상체가 바닥에 가깝게 닿는 느낌까지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릎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최대한 뒤로 쭉 펴주시고 이 자세 4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호흡하시면서 쭉 바닥을 향해 밀어주세요. 무릎을 쫙 펴주시면 거의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쫙 당기실 거예요. 상체를 열어주면서 굽어있던 어깨도 펴지면서 겨드랑이 안쪽까지
쭉 늘어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호흡하시고 후. 3, 2, 1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배울 동작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 동작인 요가 비둘기 자세입니다. 자, 한쪽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는 뒤에서부터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팔, 팔꿈치를 구부려서 걸어주시고 감싸 안으면서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선은 사선으로 고정한 채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 마치 발끝을 넘어서 보는 느낌으로 한 방향당 30초씩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리가 많이 안 구부러지시면 여기 정도까지만 오셔도 돼요. 거기서 만세. 코깍지를 안 끼셔도 됩니다.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하시고 쉽게 되시는 분들은 더 꺾어주세요, 다리를. 자, 이제 3, 2, 1 반대쪽으로 체인지하겠습니다. 앞쪽 다리 먼저 구부리시고 뒷다리 뻗어서 팔로 발등을 감싸 안고 깍지를 껴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사선. 호흡하시고 요즘에 진짜 스트레칭 많이 하셔가지고 이 동작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호흡하시면서 자,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시선 하늘 이렇게 걸어만 주세요. 3, 2, 1 마무리. 운동을 하는 건 쉬운데 꾸준히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른이들이 매번 많은 고민들을 남겨주시는 거겠죠? 그럼 오늘도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이김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정신없는 요즘이에요. 정신을 맑게 해주는 동작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힐링의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날이 더운데 움직이면 저도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눈 쪽 여기만 풀어줘도 갑자기 막 눈이 시력이 좋아진 기분이 드는데 여기 눈썹 밑에 뼈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제 눈알이 뒤집어지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이렇게 둘레길만 따라서 여기 이렇게 눌러도 진짜 시원하거든요. 눈을 감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오! 그렇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하고요. 여기도 되게 아파요. 거기 많이 먹으면. 그리고 여기 귀 밑에 요 혈자리. 아, 여기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각각 한 15초에서 30초씩 동글동글하게 마사지 하듯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풀어줘도 눈이 막 되게 잘 보여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닉네임이 쭈아쭈아쭈아야님.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하고 있어요. 오, 동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동작들 알려주세요. 자, 이것은 좀 옛날 사람 방식으로 하면 여기 양발 붙이시고 손 맞잡고 서로 옆구리 늘리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 쭉쭉 늘려주니까 서로 저항 행동을 늘어나거든요. 반대쪽 사람들 쭉쭉 늘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꿈지 파츠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업어가지고 대보이게 해서 이렇게 쭉쭉 털어주시면 쭉 펴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해주시면 여기 위에서 이 운동도 아 진짜 좋더라고요. 옛날 운동이지만 정말 시원해요. 그 운동들도 해보시면 크게 막 힘들지 않으면서 시원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닉네임 빵서야님.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뭔가 입맛을 싹 돌게 해주는 동작이 없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낯섭니다. 적응이 안 되는데 기회입니다. 잡으세요. 이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탈수가 안 오게 수분만 잘 섭취해 주시고 입맛이 없으면 안 먹는데 지금 너무 좋은 기회예요. 아, 부럽습니다. 그 대신 수분 섭취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점.
네, 여기까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에서 24주 챌린지를 하는 서른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칭찬드립니다. 운동은 장소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른이 나이트 루틴 시즌2 24주 챌린지가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동작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